생각은 3일 동안 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아니요. 근데 진짜 질문을 약하게 해요. 미쳤어요? 3일인데? 어? 어? 해. 아, 질문 몇 개예요, 저희? 마지막이야. 오케이. 어. 아니 좀 약했으니까 3개 더 하게 해줄게. 아, 두 개 더, 두 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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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오케이. 나는 아까 향이를 보고 하나, 둘, 셋 뽑아라. 아니야. 천벌 먹었네. 씨발 천벌 걸었어. 개같은 새끼 천벌 걸었어. 와, 원천 오케이. 이거야! 이거야! 어, 귀엽겨. 와, 근데 이 사람 다 잃었어. 예? 어? 씨발, 저 진실적으로 다 말하면서 물도쳐 맞았어. 오늘 다 잃었어, 진짜. 어? 진실적으로 말도 하면서. 어떻게 이게 한 방에 뽑혀? 진짜 모든 걸 김봉주 다시 하자라고요? 오케이, 가. 아, 난 했잖아. 또 해. 나 맞았잖아. 또 해. 아, 형님 너무 빨리 뽑혔어요. 진짜? 치워줄게, 잠깐만. 공중 네 개 남았다. 지금 내가 제일 많이 잃었냐? 자, 이거 마지막이에요. 자리해라. 아, 하지 씨, 근데 오노가 말할 때 아니야 할 거야. 왜? 이거 한 주 존나 왔더라 오는데 가면. 아, 예, 방송에 잘. 아, 우리 88님 111개 감사합니다. 88님 111개 감사드립니다. 네. 믿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 두가 존나 크네. 오케이, 가. 기훈아 믿는다. 오케이. 먼저 나는 역캠을 보면서 손장난을 친 적이 최근 한 달 안에 있다. 네. 관뚜껑 열자. 백퍼라고요? 나 씨발 이게 백퍼야? 준호야. 나는 역행과 몰래 시청자들 몰래 역행한테 찝쩍거려봤다. 아니요. 아, 저 질문 진짜 수위 미쳤어요? 두 개 남았죠? 오케이. 미안. 아, 근데 보는가 이상한 마음 든 적 없다고 했지? 나는 이미 봄이와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봄이와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봄이와 현재 진행형이다. 하나, 둘, 셋. 뽑아주세요. 니가 뽑아, 니가 뽑아. 아하, 아직까지. 아. 민는 보다 봄이다라고 했는데 뽑아달라고 했어요 형님들. 아, 마지막 전장님 씨발 누구나 저 새끼 마지막 아니야. 마지막이야. 아니야, 두 번 나왔어. 아니야, 세 개 했잖아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전 하나 했잖아. 세 개 했네. 오케이. 정말. 씨발 뭐 하는 거야? 감정 존나 잡고 있는데 왜?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해요? 아, 다시. 아, 씨. 하나 물어볼게. 나는
우결충들이 짜증난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아, 씨발. 유치원 질문 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못 하겠어. 아, 저 안 할게. 아, 다시. 예, 저 질문 안 할게. 생긴 그, 싫어? 아, 저 앉으래. 오케이, 앉으라고? 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아,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 오케이, 앉아. 어, 의자기도 있잖아. 어, 저 거기도 있네. 오케이, 갑니다. 관 열자. 나는 열무와 다시 사귈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나, 둘, 셋. 없다. 아, 저, 아, 봉준이랑 마주보니까 감정을 못 잡겠어, 씨발. 자, 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 씨. 아, 저 앞에서 바라보니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다시 질문 보자. 열문가 질문했죠? 아, 뭐해, 미친 새끼가! 아, 저 같이 생겼네? 아, 그냥 죄송합니다. 치즈 잠시만. 슬픈 생각 좀 하고. 오케이, 간다. 나는 고 둘이 뭐야? 방송을 했을 때 이상한 생각을 했다. 하나, 둘, 셋. 뭐지? 나는 최근 한 달간 느낌과 잡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없습니다. 없다고? 없습니다. 진짜예요? 네, 없어요. 근데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네. 구라라 뽑아라고요? 아, 야, 좋댔다. 와, 이 쓰레기 새끼! 우유 넣어놨었네! 와, 씨가! 와, 이 새끼! 우유 넣어놨었네! 우유 넣어놨었네? 와, 이 미친! 와, 씨, 천벌을 받았다, 이 새끼야! 어,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 잠깐만. 우유 내 건데 왜 썼어? 난 내 건데 왜 썼어? 지금 사커킥을 맞을 준비가 됐다. 하나, 둘, 셋. 예. 봉준이가 차는 게 더 웃길 것 같아. 아니, 나 이거 다리 다쳐서 못 차. 어디? 어? 이렇게 감자 쳐. 소리 내면 한번 돼. 소리 내면 안 돼? 네. 어. 좀 우유부리가 좀 야하다. 그러니까. 그죠? 나 깜짝 놀랐네. 가자. 네. 아니야, 내가 보고 안 틀어도 돼. 안 들리죠? 짝 소리로? 어. 앞에 보세요.
나는 지금 많이 아프다. 하나, 둘. 봉수형이 공부 잘해네. 어? 아, 존나 아프겠다. 봉웅이 개우지네. 어? 개우지. 어? 배 아프지? 어? 어, 존나 아프다. 아, 씨. 닦고 와, 닦고 와. 형님, 너무 힘들거든. 아니, 지금 우유를 왜 넣었어요? 우유 왜 넣었냐고요? 괴롭히고 싶었다. 닦고 와, 빨리 닦고 오라고. 빨리 닦고 오라고, 빨리. 아니, 바닥 좀 닦자, 이거. 아니, 형님, 표시도 좀 주세요. 지금 닦읍시다. 제가 닦을게요. 어. 아, 또 지금 싸가지 힘들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우유 검은데? 우유가 좀 회색인데? 자. 여기서 어떻게 자냐? 어? 아니, 근데, 시장이 기상열이에요? 야! 근데 여기서 아쉬운데 끝내는 게 재밌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하면. 야, 너 이 컨텐츠 하면서 예. 15,000명 찍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며. 15,000명 목표였죠. 어, 15,000명. 15,000명 찍었어. 와,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 번씩 하면 재밌겠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강불견이 오면 그냥 씌우고 그냥 바로 시작해. 바로 시작해. 금강스겔 이나 놓쳐주는데. 와! 나는 BJ 머리를 잘라주다가 순간 훈칫했다. SD님께서 백국에서 백국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우리 여름에 막 이렇게 공포 특집으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목소리 진짜 정말 웃겨. 나는 아, 경비실 오케이. 내가 갔다 올까? 응, 갔다 와. 오케이. 경비실 갔다 와. 너 휴대폰 놔두고 와. 아, 근데 우리 이것도 게임해야 되는데? 없어진다, 그래. 근데 저희 이것도 게임해야 되는데요? 아, 맞네. 그거. 야, 614호야? 예. 네. 어. 와, 씨발, 뒤돌아 미친 새끼 들 존나 많네. 어. 내 쿠키 있다. 있네. 저 이거 못 봤는데? 아싸, 봉준이 18시간 추가. 문 안 열려. 오, 씨. 어, 못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때문에 오늘 진짜 졸았을 뻔 했어. 아, 개꿀대, 진짜. 이걸 왜 많이 없어졌냐? 어, 저 이 형님 아무리 써봐. 어, 진짜로. 형님들이 만들어가는 컨텐츠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할 일이 없어요, 형님? 몰라. 예? 몰라. 아, 여기 있네. 저 머리 괜찮아요. 다음 타인죠? 응, 이제. 어? 아, 근데 15,000명 찍기 기분 좋겠다. 좋아요. 아, 초반에 좀 루즈했는 부분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와가지고. 아, 후반에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오늘 좀 방송 그건 거. 공중이 몰타고고. 뭘 가져고요? 아, 나 봉준이 형 면상범이 씨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진짜로. 응? 오늘 방송 좀 약간 소소하게 이렇게 보기 괜찮은 방송 같은데? 잔잔발이 웃음. 그거 좀 놀라운? 동팬들 팬심 이거 사 확인하고. 여기 쓰레기통이죠? 와, 나는 근데 진짜 이거 첫 줄 어떻게 줄 좋댔다. 뭐 벌써 무섭나. 어. 응? 씻으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전부 다 새벽에 술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고 막 폭풍할까 봐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재원이 드라이기 어. 들고 계시겠다. 예? 드라이기. 아, 그렇죠. 드라이기 타러. 그걸 쓰면 안 돼요. 예. 진짜 뭐 먹기 싫나? 예? 쿠키로 하루 종일 때울 거야. 24시간. 왜요? 니는 파밍 뭐 할 건데 먹을 거 파밍 뭐 하잖아. 저 쿠키만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이따가
소고기 파티할 때 좀 몇 점 주세요. 싫어. 와, 씨. 아, 모자 씻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씻을게요, 좀 이따가. 네. 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씨! 담배 피자. 담배 피자. 담배 맡아볼게요, 형님들. 어? 24시간 죽어. 왜요? 의자 앉아있죠. 아, 씨. 투명 의자야, 지금? 예, 제 대본을 띄우고 있어요. 진짜? 예. 확인한다? 예. 확인해? 확인해? 아니. 아, 뭐야. 싸고 기대. 싸고 기대. 싸고 기대. 왜냐? 컨텐츠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직 안 들어. 나는 지금 죽고 싶다. 발바닥으로 때려볼까? 야, 근데 네 항 괜찮나? 야, 내 뒤꿈치가 네 항 한 1cm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아, 씨발, 근데 이거 좀 참 만나고 좀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앞에 뒤질 것 같은데? 예? 아씨, 방금 짜증나는데 정말 짜증나네. 근데 이제 택배는 더 이상 올 일 없나? 밤에도 오나? 택배? 내일 아침에 자랑 올 수 있지 않나? 내일 아침에는 솔직히 근데 아침 10시에 끝났는데? 그지 않아요? 형님 들어옵네요! 문 잡아. 봉준아! 택배 있었어? 어. 어, 진짜? 응? 문 안 열어줄 거예요? 사실 궁금한데? 누구 건지 모르지 뭐. 락거라 왔어. 뭐 왔는데요? 뭐라? 누구건데? 누구건데? 몰라. 안 봤어. 네 이름 고쳤으면 맞지?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아이스크림 누구 거야? 플러너리인데? 드라이 샴푸 보냈다고? 어디? 이게 뭔데? 푸른 쌀 K3. 아 나 좀 싸볼게. 아 씨. 뭐야? 그럼 케이시한테 보낸 건가? 아니 저 아이스크림 누구 거예요? 뭐? 아이스크림 어디? 이거 여기 아이스크림 이거 아씨 이거 생각했죠? 이거 너희 집 냉동실에 있다고. 아 담배 피려면 이거 들고 가야 돼. 아우 씨 나이트 있는데 나이트 있는데 아 쓰레기 좀 버려야 되는데. 봉준이 형이 이것도 깔게요. 모두 까고 있습니다. 아, 그래. 까고 있어. 응. 이거 처먹고 왜 이렇게 안 치워? 와. 이게 뭐예요, 여기? 와, 아, 쌀. 아, 편지도 있네. 이렇게 봐. 투 왁구대장 봉준. 봉준이 팬인데 상류사회 한다고 해서 저희 푸른 쌀 보내요. 봉준이한테 보내면 홍보 안 해줄까봐 케이스한테 보내요. 게임은 셋이서 저희 푸른 쌀 홍보를 제일 잘한 사람이 투표를 통해 1등한 사람이 가져가기. 아 붉은 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아프리카 아이디 윤윤유. 봉준아 번호 바뀌었다. 번호 바뀌었다라 연락 줘. 자 쌀은 붉은 쌀 네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누구한테 온 거야? 아무것도 안 지키는데 맞죠?
나야 빨리 들어오시오. 잠깐만. 코시락이 뭐야? 어? 24시간. 왜? 왜? 내 칼. 아, 아직 안 썼잖아. 잡기만 했잖아. 아단다. 근데 사실상 나는 쌀 필요 없는데? 시청자분들 푸른 쌀 많이 이용해 주세요. 공주 편지 있어요. 어, 뭐야? 어, 귀여워. 아니 편지 없어요? 어, 아니 네, 편지 있네. 어, 메모 좋아. 귀여워. 귀여워. 이 별개네. 아니 씨발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진짜예요? 형님 편지는 집에 놔두시고 이것만 보내신 것 같은데? 야, 아무것도 안 적었다. 이거 봄인가 그런 건가? 뭐지? 아닌데? 보내는 분이 몽돌1이라는 분인데? 몽돌1 경산에서 보냈네? 이거 누구 건데요? 편지 없다. 편지가 왜 없어? 여기 적혀있는 건가? 저거 안 죽이잖아요, 맞죠? 이거 물들여! 아씨. 무슨 마, 뭐 해리포터예요? 봉준이 거, 봉준이 형 거래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봉준이 형 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시발님, 저희도 담배 핍시다. 아니, 담배 두 개 남았거든요? 난 너무 많이 남았어. 예? 난 너무 많이 남았어. 한 개 주실래요? 시험. 담아있어 볼게요, 이님들. 아. 와, 나 진짜 오늘 처먹은 게 더러워가지고 똥이랑 오줌이 별로 안 마려워, 진짜. 하루에 오늘 존나 많이 싸는데,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 아, 이거, 아, 이거, 아, 죄송한데. 아, 아. 이 새끼, 내한테 낚싯대 던지고 낚시 시키려고 그러지 않았네. 아, 씨. 형님 지금 건물이 이제 던졌다고 지금 존나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미식 좋아하는데 이제 미식이 났어요 진짜로. 네. 봄이 제가 소개해 줬어요. 미안합니다. 됐죠? 우아라고 입냄새 싫었냐? 털어보겠다. 여기 담을게요. 네. 씻고 갈게요 형님들. 단박에만 태우겠습니다. 예. 오케이. 아. 담배 피겠습니다. 진짜 뒤다, 씨발. 아. 확실히 좀 자니까 텐션이 올라가네. 그러게. 지금 몇 시에요? 8시. 3,000명이나 나갔다고? 500명 말하는 건데. 8시. 500명이네, 500명. 일단. 케이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이거 표 한 개 남았어요. 아, 건물 안에 카메라 있다고요? 지랄.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눈알 봐봐, 눈알. 눈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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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 어? 던졌나? 모셔놔. 읍스. 아이씨. 왜 또? 어? 왜 또 짜증내? 이거 제 커피거든요. 예. 제 커피예요. 다음에 저 벌써 한 개 남았어요. 아, 왜? 왜 여기? 아, 담배 필 때 계속 이거 들고 다녀야 된다 이거. 오케이, 나 또 돈 까고 올게. 한 시간 좀 변소 좀 갔다 올게요. 야, 네 곰돌이 어디 있는데? 저 뒤에 갈색 곰돌이요. 점자 피는지 뭐가 그리 중요한데 귀엽네. 얘 눌러보래. 왜? 네. 하나요. 야! 네. 너 휴지 없잖아. 정말 씻잖아. 어, 부르실 건데요?
시공 풀게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쌀도 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 이거 네 아는 분 건데 어, 내 아는 사람이라고? 어, 아는 분이 보냈는데 이거 어. 니한테 보내면 자기가 홍보 안 해줄 것 같아. 내 아는 사람이 누군데? 인윤윤 모르는데? 봉준아 번호 바뀌었더라 연락 좀. 푸른 쌀 홍보해달래. 푸른 쌀? 아 직접 하시나 보네. 많이 사주세요. 네. 이거 그럼 누구 건데? 니가? 네. 아 기운주. 어? 기운주. 아 그래 기운주. 기운주 잠 라이터로 튀겨 먹겠지. 쌀 튀기면 팝콘데다. 와 근데 이거 번호 없으면 이거 끝나네. 번호가 개꿀이네. 그러게. 자 일단은 금강불개니 오면은 여러분들 제 머리 좀 어떻게 좀 케어 좀 받고 그 다음에 어, 기운이 파밍 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네. 저희 좀 호화로운 밥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네. 내일 또 특별한 방송 준비되어 있거든요. 뭐요? 어, 개통수가 저희 쓰다 남은 거 파밍할 거거든요. 네. 개통수야 준비해라. 아니 형은 안 잘라? 난 머리 왜 자르지? 짠지 얼마 안 됐네. 아 그래? 아니 형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벗겨봐. 아 근데 형 이마가도 이쁘던데.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오늘 일정은 딱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어때요? 왜요? 피부 존나 올라오네 뭐. 나 지금 막 이러면 존나 올라와. 근데 니는 머리 솔직히 다 이거 밀어야 돼. 왜냐면 아까 형이 그걸로 문질렀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뚝뚝 끊겨서 떨어지잖아. 이 다 밀어야 돼. 강호동 컷. 어? 강호동 컷. 아, 나 그런 거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난 삭발해도 상관없단 마인드거든요? 근데 꼴 보기 싫어질까봐. 아, 지금 꼴 보기 좋아? 어,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또, 이게 너무 살찐 상태에서 삭발하면 또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좀 괜찮은데? 누가 줬대? 응? 가족 말고, 가족 빼고. 너 신청하지 마세요. 뒤진다. 괜찮은데, 나는? 아, 너 좀 쉬자, 좀. 아, 씨. 좀 앉아있자, 좀. 어? 와, 근데 이거 14시간 남은 거 실화냐, 이거? 와. 와. 나 240시간 1시간 20분 남았다. 1시간 20분 남았다. 와, 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진짜 240시간 이렇게 끝내네. 아니, 형은 240시간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만약에 10만 개 쏜다고 하면. 240시간? 어. 어, 누가? 어, 불견입니다. 네. 어, 불견이 맞다. 잠시만. 어, 불견이 왔다. 안녕하세요. 야, 불견님 안녕하세요. 연하라고! 야, 강아님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이게 집이에요. 아니, 여기 집이에요.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아니, 철구 형 맨날 이거에, 그 뭐야, 머리 해주다가 습관이 됐네.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 이 꼴이 집이라고 지금. 아 저희 집이에요. 저희 사는 집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신발 벗고 오세요. 신발 벗고 오세요. 신발 벗고 오세요. 이게 어떻게 집이지? 신발 벗고 오세요. 신발 벗고 오세요. 예. 잠시만. 자 일단 앉으시고요. 예. 슬리퍼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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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예. 귀뚜라미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한 마리 드려요. 한 마리 드려요. 한 마리 한번 드려요. 아니. 아니 형. 오면 이게 해야지. 우리가 그 뭐야 손님 접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접대. 네. 잠시만요. 없어요. 아니. 아 제발. 아니 한 마리 드세요. 아니 우리가 막 줄 수 없고 근데 이거는 막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뭐가 진짜 개 많아.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진짜. 아 그래요?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네. 아 우리 금강 불개님 오셨습니다. 네. 연하입니다. 아 우리 금강. 아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일단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잠시만 앉으시고요. 앉으시고요. 여기 앉으라고요? 네.
다리가 떨어졌네. 아, 저 제발.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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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방 빼세요. 가방 빼세요, 가방 빼세요. 그 구찌 짝퉁이죠? 예. 네. 구찌요? 구찌야 이거? 아닌데? 그 마크로스네. 예. 오케이. 뭔데요, 불변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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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야, 기훈아. 급해! 빨리 와! 야, 기훈아, 이거 이상한 거 같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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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기훈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상해! 아, 불견이 일로 오세요. 네. 잠시만요. 아, 불견이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희가 아, 지금. 뭐라고, 왜 자꾸 불견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아, 아, 죄송합니다. 불채님. 예.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기훈아!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친구야! 야, 이거 이상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엄청 잘생기셨네? 어. 와, 뭐야. 아이돌인데? 앉으세요. 잠깐, 아, 앉으세요. 어. 잠깐만. 오케이. 자. 잠시만요. 어, 그 저희 의자 좀 잠시만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저기 물 흐르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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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대답만 잘하면 돼. 대답만 잘하시면 돼요. 자, 앉으세요. 이걸 앉아. 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 머리 하는 건가요? 자, 조용히 하세요. 질문을 다섯 개 할 거예요. 질문을 다섯 개 할 건데 어, 곤란하면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씩 뽑힙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야! 자, 자 조용히 쳐봤어 이 사람. 그리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셔야 되고 3초 안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얼타시면 바로 이게 뽑히는 거예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도네요 여러분. 이상한데 자 저 가 저 옷 없어요. 네. 진짜 레알. 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듣고 있습니까? 자 아 이거 흘러요. 잠깐만. 예. 나는 아 정면 보세요. 정면 보세요. 얼굴 개쩐다. 나는 여캠 이발을 해주다가 사심이 들어간 적이 있다. 없다. 오버. 빨리 끝나서 또 다시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원킬 원킬은 이제 머리차 원킬은 안 돼요. 질문 4개 남았습니다. 천벌 이게 그리고 거짓말을 치면 천벌을 받아버려요. 바로 아 진짜로 네 천벌을 받아버려요. 천벌을 받아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진짜 없었어요. 아 근데 아니 여캠을 방송 여캠을 방송에서 자른 적이 없어. 아 머리를 한 적이 없어 별로. 아, 별로잖아, 별로잖아. 그니까, 네 번은 그 생각밖에 못했어. 치카야는 이렇게 많이냐? 이거 봐줘. 어, 잠시만. 자, 질문 갈게요. 네 번 남았어요. 네 번 해야 돼요, 이거? 아니, 질문 4개, 질문 4개. 통과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좋을게요. 나는 이날짱과 방송 도중에 이날짱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네. 나! 운동 내어보고, 운동 내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 네. 사실. 아 네가 해라. 네가 지금 네가 해라. 뽑는 건 내어. 김만 남자네. 오. 아 근데 아 네. 나는. 지금도 그렇다. 네. 이게 뭐야 이 새끼. 세상에나. 어 이럴 수가. 어 이럴 수. 어 이럴 수. 어 이럴 수. 아 근데 가끔. 자 가끔 오케이. 두 개 남았습니다. 방송한 지 몇 개월 됐죠? 저 1년하고 2개월 됐어요. 왜 떨리는 거지? 나는 비글즈 전용 깍새로서 이 냄새. 잠깐만. 조카 탓한 적이 있다. 이게 그게 철구형은 아니다. 에? 잠깐 뭐라고? 그게 철구형은 아니다. 철구형 아니지. 그게 슈기다. 새끼야 미쳤나 진짜. 아니면 철구형 말하기 전에 나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앉으라고요? 이 젖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젖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말리면 된다.
하자. 왜? 하자, 하자. 또 씨발 울지 않네. 금강연은 양 시켜보자. 응? 아니, 아니야. 아, 질문할 거 있어요, 기훈이한테? 좀 사적으로? 세 명 중에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요? 네. 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찍어. 어. 하나만 질문하면 돼. 딱 하나밖에 못해, 저는데? 어. 찍어, 찍어. 누구? 지금 두 개 하자, 지금 두 개. 어, 두 개 할 수 있어. 두 개 할 수 있어. 누구? 아, 그래요? 일단 기훈이는 없어요. 빠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다. 케이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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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으시고요. 묶어주세요. 비상열 씨 묶어주세요. 네. 가만히. 말투 비슷하게 해야 돼. 게스트 합방 하면서 야한 생각을 한 적. 아 다시 앉아, 다시 앉아.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앉아, 앉아. 아 근데 너무 세잖아. 세게 못 하잖아. 솔직히 나는. 아, 세게. 아 난 너무 짱찌잖아. 세게 해도 돼. 세게 해도 돼. 나도 세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나는 1년 2개월 방송하면서. 여캠분과 키스한 적 있다. 없어요. 뭔 키스를 해요. 이거 그럴 것 같긴 해 진짜. 아 근데 이건 인정. 안 했을 것 같긴 해. 그러면 머리 깎다가 이마에 한 적은 있다. 없죠 당연히. 아니 앉아. 아니 이거 뭐 개소리야 이게 지금. 아니 우리 방이 남자 전문이에요 우리 샵이. 아, 그러면 머리 말고 다른 걸 자르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어요 그것도. 뭘 잘라요. 야 김봉준 앉아. 김봉준 앉아. 김봉준 앉아. 아니 앉으세요. 네, 김봉준 앉아. 앉으세요. 안돼. 나 김봉준 앉아. 안되겠다. 김봉준이 두심 노잼이었어. 저는 이거 옷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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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 세 개밖에 없어요. 집에 가는데. 벌써 그러는데? 아 근데 저 질문 안 할래요 그냥. 아니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이제 뭐라 할게. 아 근데 너무 솔직히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도 해. 어벤져스 왁시. 그러면 시청자분들 네. 질문 하나 뽑아서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근데 여자친구 있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만나보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아 계속 질문하세요. 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민서는 누구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왜 하는지 못해. 하지 마, 하지 마.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 나 진짜 몰라. 아 민서가 몰라서 민서가 읽은 거예요. 야 안 되겠네. 야 안 되겠네. 아니 민서를 읽은 거예요 저는. 아니 저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아 괜찮습니다. 네. 아무것도 몰라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네? 머리 지금 상태 한번 보세요. 봤어요 아까 오기 전에 분석하고 왔어요. 분석했어요? 네. 어때요? 아 근데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지금 머리가 다 탔거든요? 일단 앉아봐요 네. 돼지새끼야. 아 예. 근데 드라이기 같은 거 있나요? 다 가지고 왔죠. 와우. 아 쓰면 안 되지. 아 그거 물어보고. 응. 아 니는 써야 될 거 아니야. 응. 아니 이 머리가 근데 되나? 나 대갈 빠리가 아래가 초록색이던데. 잠깐만 이거 머리 좀 감자. 아 심하다. 이 손님 다 했거든요? 좋아요. 참고해 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솔직히 네. 생각보다 노답은 아니야. 어 진짜요? 오, 깜짝 놀랐어. 너무 노답이래갖고. 오, 괜찮아요? 앞머리 좀 볼게요. 네. 앞머리가 왜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초록색깔 매니큐어로 염색을 했었는데 이거를 없앤다고 네. 그 뭐냐 네. 그 파마할 때 쓰는 약 있죠? 그 냄새나는 거? 네, 그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지워졌어요. 근데 왜 탈색을 했어요? 어 탈색을 했어요 집에서 돈 아까워가지고. 아 진짜 왜요 왜요 왜요? 아 근데 앞머리가 다 끊어졌어요. 머리 네. 없어 이거. 네 지금 다 끊어졌어요 지금. 그 강호동머리야죠 강호동머리. 여기도 다 원래 있어요. 솔직히 강호동머리 중에 그 모이카 있죠 짧은 모이카. 네, 그거 네. 할랬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할라 했는데 이 얼굴이 더 돋보일까봐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좋아 그럼 좋아.
아니면 윗머리를 좀 길게 하면 되지. 그래서 바보 컷 하려고. 바보 컷? 바보 컷? 그게 바보, 뭐지? 바보 컷. 바보 컷? 바보 컷트. 어? 그게 어디? 뭐야 뭐야? 서양식 머리 하려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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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컷. 왜? 저 사람 보세요. 여기 이런 방이구나. 네, 저희 원래 이런 방. 잠시만요. 아, 뭐 안 보면 안 돼. 그냥 하면 안 돼요? 아니 아니 그래도 봐야 되겠다 이건가? 아니 아니 뭔지 봐야지. 시청자분들도 궁금하니까. 바버 컷. 컷. 네네. 응? 뭐예요? 제일 가까운 게? 여기 없는데? 없다고? 예. 이거? 이거? 아... 그런 거 보지 마요. 그런 거 보면 상상돼. 아 그래 그래? 네. 그냥 양배추물이 해. 그니까 그러면은 설명을 해주자면 연예인 누군데요? 누구 컷인데요? 연예인 머리 한 게 없어요. 호일펌 아니 서양머리야. 서양머리. 서양머리? 차세대 선구자가 되실 겁니다. 오. 호일펌 안 돼? 호일펌? 그리고 오늘 가르마 스크래치도 넣을 거예요. 오. 개깔쌈하게. 그리고 손질하기 어렵잖아. 이 사람 어차피 머리 안 감죠 맨날? 안 감죠. 그니까 머리 감고 나와도 머리 안 감아도 벌어지고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될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와! 아 근데 진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아니 왜요가 아니라 장난 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장난이 들어갔어. 이미. 아니 아니 장난 아니야. 아니, 이미 진짜야. 그러니까, 장난이라고. 아니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불개님한테 연하라고! 아, 연하님한테 연하님한테 네. 이게 진짜 연하님이 너무 잘한다고 해가지고 믿고 온 거예요. 진짜로. 제가 뭘 봐, 병신아. 거짓말하지 마요, 제발. 아, 진짜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저도 다 봤어요. 매장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들켰죠? 한 번만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마다 진짜.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이 좋아요. 예, 그럼 신경 안 써요. 저희 이쪽으로요. 이쪽이 뭐예요? 신경 쓴다니까, 은근. 어. 이게 들리시고 있습니다. 신경 써요, 저. 은근 안다니까. 예. 근데 두피가 왜 이래요? 두피 막 쓰레기예요. 초록색 분홍도 있던데. 제목 바꿔라고? 두피 쓰레기. 금강 연하. 근데 혹시 염색할 의향 있어요? 어둡게 좀? 까리하게? 오 좋지. 근데 지금 안 되잖아. 염색 왔어. 진짜로? 가지고 왔어. 왜냐면은 바버 커트나 아니면은 뭐 짧은 머리 한다고 해도 남자 머리는 흑발이 오 좋지 좋지. 난 진짜 좋지. 남자는 흑발이 좋아. 오, 근데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컨텐츠 하는데 좀 걸려 시간이 얼마나? 색깔은 금방 나오는데 커트가 좀 오래 걸려요. 되게 이게 좀 아 괜찮아요. 한 시간은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 벗어봐요. 이걸요? 네. 만세. 봉기 만세. 아 근데 이거 조꼭지 나오면 안 돼. 근데 겉옷은 별로 없네 생각. 예, 아니 그 뭐야 이게 은호라는 애가 있는데 예, 강남식. 예, 강남식 유행이라고 이거랑 눈썹이랑 이거랑 다. 아 이 사람 엉덩이 골무에 뒤에서 보여. 깔맞춤 했거든요. 오 금방 나왔어. 네. 이거 좀 이따 들어주세요. 네네. 입어주세요. 옷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오케이. 아니 뭐 하는지 지금 염색 안 하나? 아니 이거 머리카락 들어갈까 봐 걱정돼서. 뭐? 아 이 몸만에? 아이. 이거. 와 지금 이거 오염되지. 일어나봐. 이거 버려야 돼 이미. 아 네. 이건 버리는 옷이야 그냥. 버린다 생각 가지고 온 거야. 주민식이네. 돌아보세요. 네. 근데 몇 살이세요 형님? 저 27살이야. 저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 네. 아 옷 이쁘네. 이거 저 주세요. 안 돼요. 네. 팔게요. 네. 야 근데 요란이 나랑 머리 뭐 어떻게 할 거 없냐? 그거 했잖아. 아 족같아. 또 삐진다 이러면은? 나중에? 어? 됐어? 오케이. K 형이 다 말해줬어. 우리 사람들 다 졸으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오우 좋네. 조금 캠을 조금 내려줘. 농구 같은데요? 응? 아 괜찮은데? 진짜 약간 좀 약간 중국 부호 느낌 나는데? 그리고 우리 우리 봉준이 형 목 안에 네. 머리카락 들어가지 말라고. 오. 처음에 가져왔는데 네. 내가 느낌으로 이 목 둘러보니까 이게 안 맞을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해봐 둘러봐요. 둘러봐요. 어때요? 케이 형? 안 들어? 안 돼요? 아 돼 돼 돼. 다 돼. 근데 네 목 주름 진짜 죽겠다. 왜? 어 지금 아니 시발 이거 홍합이라니까 진짜로. 아니 근데 늘어나. 어? 못해. 된다니까. 네. 목은 내가 짧아. 근데 벌어지는데? 아 괜찮았죠. 잠깐만. 이걸 붙어야 되고 살짝 이렇게 하고 목이 진짜 빅맥이 벌어져. 괜찮을 것 같아. 좀 빡세게 좀 쫄르면 될 것 같아. 아 그건 안 됐잖아. 아니 이거 원래 1인분이야 이게 한 줄이. 자네는 아. 2인분을 써야 돼 지금. 아. 늘려갖고. 아 오케이. 어 나 갑자기 본뜩 생각이 있는 건데 어. 갑자기 이 사람 뭘 왜 하는 거예요? 나 모르는 거 아니 시청자분들이 궁금했어. 아니 그거 뭐야 이거 바꾸라고 했어. 아 바꾸라고 했다고? 근데 이거 그 앞에 빅맥 있는데? 빅맥 그 감싸져 있는 그거 같은데? 오 좋아. 오 좋아. 어? 여기 마사지도 해줘요? 아니 목살이 좀 말랑말랑한데. 아,
어, 제대로 일단 K요. 이게 뭐예요? 머리 헹구라고. 아, 어! 네. 감사합니다. BG 샨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리 말리세요. 나는 없냐? 너는 없지. 너는 이미 머리 돼 있잖아, 예쁘게. 써도 되나요, 시청자분들? 허락을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다 젖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 BG 샨스 인정이라고. 인정이래. 어, 수고, 감사합니다. 수고. 나 처음에 좀 구경하다 그럴래.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걸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따가? 네네네. 좀 이따 끝나기 전에 한 번. 예. 와, 다 긁으셨네. 어. 진짜 BJ들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기훈이 말고는. 아, 역시 기훈이가 우리가. 얘는 내가 여러 처음 발굴했어요. 어. 아, 성민이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못했다. 뭐? 뭐. 성민님이랑 기훈님이랑 나 올챙이증 있지. 그때 또 왔었어요. 아, 진짜로? 아, 근데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도 올챙이 아니에요? 올챙이 발 한쪽 튀어나왔잖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건 인정?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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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정. 어. 근데 요나 얘는 어떻게 하다가 비글즈 전용각세가 된 거야? 막 자꾸 눈에 나도 몰라. 비하인드 스토리가. 저, 아 그거? 최고형이 내 방송을 한번 봤나? 근데 이렇게 불렀나? 전용각세. 이거 안 맞아. 잠깐만. 어? 그 스토리 말해줘. 어. 고덩이 같잖아. 아 근데 아 그냥 쉽게 말하면 언제나 형님이 날 불러줬어. 근데 언제나 형님이? 뒤에서 불렀어. 뒤에서. 어 열혈 팬분이 추천해 주셨구나. 네. 오 엄청 쪼인다. 그럼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와 죽을 것 같다. 그냥 진짜로 인천에 이발사예요 진짜로. 아니 근데 그 뭐야 철구 형 이렇게 방송 타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손님이 많이 늘었나요? 조금? 근데 어차피 예약제잖아. 저 방송 본 적 있거든요. 어, 맞아요. 아, 다 예약제야? 아, 장사 잘 돼요 진짜. 아 진짜로? 오. 근데 안 좋은 것도 많이 생겼어요. 어. 새벽에 자다가 전화가 맨날. 아 머리 잘라달라고. 아. 그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 그냥 한번 욕하라. 니 욕 안 할 것 같은데? 어? 욕하라. 나 욕은 안 하지. 뭐지? 정말 욕 안 하는 스타일이야. 엄청 착한 친구네. 어. 오, 뭐야, 뭐야. 어차피 자를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아, 진짜. 아, 저한테 되긴 되는데. 어, 오케이. 나 줘. 한 입씩 넣으라나? 좀, 내 좀 좋아하는 거 같은데. 어. 저 새끼. 자, 원래 이런 손이 없는 거. 나 여자 좋아한다. 비지 샷으로. 아, 그래? 아, 이거 하고 또 갑자기 또 24시간 도움이 존나 될 거 같은데. 아니야, 먹어, 먹어. 아싸 24시간. 나 물 좀 떠가지고 올게요. 형 이거 흡수도 됐잖아요 이미. 끝. 뭘? 아싸 24시간. 아 개소리야. 아 그 마셔 주신 거니까. 장난치지. 아, 마셔 마셔 마셔. 마셔라 마셔 걔한테. 장난 칠게. 염색 형이 우리 눈썹 깔라는데. 그 흑갈색 어둡게. 너무 어두우면 바보 같으니까. 야, 나도 이제 영화 염색하고 하고 싶은데. 아, 네 머리가 왜 색깔 예쁜데? 나 진짜 예쁜데. 귀여워. 자, 잔디뇨. 아, 씨, 우리가 이 머리하고 밖에 돌아가는데 볼래? 누가 씨가 초록색 대갈빨이 아니야? 오, 뭐야. 분무기 오지네? 이 정도면 돼야. 아니, 근데 제 두피 상태 어때요? 제가 매일 미용실 갈 때마다 듣는 네. 말인데. 예. 이거 진짜 무조건 탈모라고 하거든요? 이미 탈모 걸렸어요. 안 들어오긴 불알 탈모. 예? 여기 지금 들어갔죠?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다 누구나 들어가 있어요, 남자들은. 네, 네, 네. 근데 무랄로우면 무랄 탈모라고? 그게 뭐야? 근데 원래는 보통 요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어. 이쪽에 있는 모량들이 모발들이 점점 얇아지기 시작했어. 진짜로? 네. 27살인데? 저도 근데 있어요. 아 진짜요? 저 오늘 갔다 왔잖아, 모발 이식센터. 아 진짜요? 진짜 스폰 받았고. 와 뭐야? 진짜? 진짜. 오 요즘인데요? 아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탈모는? 이거는 그 잘라야 돼. 대가리를요? 아니요. 그럼요. 그 음낭을. 아 진짜? 뭐 그럼 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 음낭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전설로는 음낭을 자르면 탈모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진짜야. 무라를 자른다고? 그 호르몬이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래? 어차피 쓸데없잖아. 거세를 하라는 말이에요? 예. 일단 우리 봉준 형님 작은 눈에도 머리카락 들어가지 말라고 오. 스티커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아 예. 오 이것도 뭐야? 오 뭐야 이거? 이거 안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예쁜 거 같아. 아니 근데 얘는 그럼 아예 탈모가 없는 거죠? 얘는 완전 건강한 거죠? 근데 둘 다 건강해요. 솔직히 그냥 약간 좀 오버 떨어지 말한 거야. 아 진짜? 내가 건강하다고? 솔직히 이거라도 건강해야지 뭘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잖아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냥 탈모 방지용.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이거 이따 마지막에. 아 무조건 이제
연하님한테 가가지고 머리 잘라요. 거짓말 하지 마요. 아 진짜로 나는 부산 사니까. 정말. 이제 시작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위. 아니 근데 여기를 깨는 건가? 이렇게 자르는 건가? 좀 일단 잠깐만 있어. 네. 근데 요새 왜 이렇게 못 부려요? 존나 열받게. 아니 못 부리는 게 아니라 지금 머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번 자른다는 거지. 시청자분들도 원하셔서 많이. 피디님 고르나라로 고추 털처럼 자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다 날라갔어. 봐봐 지금 사람이 아니라니까 지금.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샴푸랑 린스 아까 받은 거 어디 있죠? 아니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나 못 찾겠다. 아씨 무슨 저 택배 받은 거 아니야? 무서워요? 뭐? 아이스박스에 있대. 아이스박스에. 아이스박스에 있다고? 아 그래 아 알겠습니다. 어 근데 시청자분들 어떻게 알아? 이 하지 이. 네. 방세 바꿨습니까 혹시? 네. 네. 역시 프로게이머. 아 프로게이머래. 아 프로게이머 맞아. 아 게임 하세요? 아니 나 진짜 프로게이머였어. 뭐 게임 존나 해 요새. 무슨 게임이야? 아씨! 스타 프로게이머였어요 저도. 아 진짜요? 철근이랑 똑같이. 야 근데 치수 노란색 됐는데? 아이 또 봐한다 또 봐 이제. 아 씨 니가 봐봐. 어 씨발 뭐냐 이거? 보시다. 조금만 더 닦자. 뭐야? 뭐야 이거? 근데 이 새끼는 치열도 족같이 생겼다 맞지? 그 저도 그래요. 야, 너 그 아까 전에 유다 형한테 전화 온 그 전화기 있지? 나한테. 아니 근데 왜 내 폰으로 자주 연락해요? 아니 난 지금 폰 없어, 배터리가 없어. 그 50분에 전화 온다니까 그건 좀 신경 써줘. 왜? 무슨 공식 방송인데? 몰라. 그 이나 짱님이랑 하는 건데. 저거야. 보자. 도깨비 났다. 아 씨발 고춧가루 낀 거 봐. 아 개극혀. 고춧가루 꼈다고? 아우. 고춧가루 먹은 적이 없는데 오늘? 어? 아, 아침에 설렁탕 먹었구나. 뭘 또 하네요 또. 씨. 아니 엄마님 잘생겼네? 아니 그리고 항상 머리하기 전에 좋은 말은 다들 많이 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어깨도 넓네. 운동하시나 보네. 아니에요. 아 진짜로? 진짜 아니에요. 자 일단 이 사람 문제 머리가 뭐냐면은 살짝만 돌아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너무 밝은 것 같은데? 보면은 이 머리 라인이 너무 낮아요. 이게 낮으면 무슨 문제냐면은 대가리가 더 봤을 때 비대해보여 커 보여요. 안 그래도 큰 머리를. 그래서 이거를 높이를 약간 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짧게 칠 거예요. 깔끔하게. 아 뒤를? 네. 마찬가지로 다 짧게 칠 건데 보통은 원래 서양 바보커트가 원래 0.8mm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게 완전 세아예요. 근데 세아하면 부담스럽죠. 그게 세아에 예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 믿어. 난 100% 믿어. 근데 저가 하고 싶은 스타일이 아 네! 공유 머리 알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다들 양기만 쓸데없는 소리를 해. 자기 공유된 줄 알아.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포마드컴. 포마드컴? 아니 컴퓨터가 아니고 포마드컷. 예, 예, 포마드 컷. 네, 예, 그것도 좀 약간 하고 싶어요. 아, 뚱보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형님. 자, 일단 우리 형님, 그 네. 뭐야, 그 가르마 좀 볼게요. 해금 네. 비율. 오케이, 오케이. 오, 그런 것도 있구나. 여기 가마 여기 왼쪽에 치우쳐 있네. 저 가마 세 개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고집이 더럽게 세지. 오, 어떻게 알아? 우와, 가마. 어, 그런 게 있구나. 근데 두피 진짜 안 좋다. 어, 두피 진짜 안 좋아요, 맞죠? 아, 지금 컨텐츠 하고 있잖아요. 진짜 진지하게. 아. 진지하게. 진짜 안 좋아요. 저 항상 아니, 미용실 가서 듣는 말이 형님, 저는 뭐 이러면 진짜 안 된다고 맨날 말해줘요. 그래요? 네. 맞죠? 근데 심각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막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두드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는데. 두드름? 근데 이게 두드름이 또 아니잖아.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두드름이에요. 아 근데 이거 왜 어둡게 해주신 거죠? 혹시? 일부러 잘 안 보여서. 너무 밝았어. 아,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네가 아주 불편한가? 이렇게 가? 아주 약간? 살짝나? 근데 꺼도 돼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 좀 봐주세요. 응. 1kg. 어우씨. 자 보세요. 응 됐다. 지금이 황금 비율이에요? 어차피 황금 비율 안 돼. 아. 그리고 여기 민다는 거죠? 아 밀진 않아요. 아, 가르마를 낼 건데. 어 진짜로? 나 가르마 처음 내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돼 보이고 약간 좀 도시적으로 보일까? 오.
오늘은 그 과제 비포 애프터 찍어야 되지 않나? 예? 비포 아 그렇네. 어. 아 그렇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비포 애프터 찍어야지. 아, 아니 시청자분들한테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 그냥 어떻게 일단 비포 찍읍시다. 응응. 네, 찍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아, 찍어요? 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건 어 좀 네 이렇게 오케이 됐네. 근데 머리카락 잘 보나 무슨 어떻게 더 쓰러 쓰고 남아? 못 먹어야겠다. 앞에 보시고 자 하나 키가 뭐야? 하나 둘 셋 됐다. 그림판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됐어. 응? 그림판? 그림판? 예. 나 모르는데. 네가 해, 네가 해줘 빨리. 그림판만 들어가 주세요. 어,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거 몽준이 면상만 따면 되는 거지? 아. 아 시청자분들이 해주신대. 이거 올려야 돼. 올려 억으로 굴려요. 아 오케이. 네, 확실히 진짜 그거 내가 인정. 여기다 대고 그렇지. 이거 얼굴만 이렇게 또 따주면 돼요. 아 아. 어 저 너무 못생긴 거 아니에요? 와. 와 이거 어떡하냐 저거? 와 이거 좀 심각한데? 아 저 내가 봐도 좀 그런데? 줘야 안 되잖아. 어? 아니 이거 줄여야 돼. 안 그러면 다 나와 이거. 아니 저러? 어 이거를 다 이로 끝까지 줄여줘요. 끝까지 끝까지 줄이고 예 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울 좀 봐라. 벨타 이거 억울로 끌림 진짜. 해봐서 안 이제. 좋아. 올챙이 갈라고. 제목 없음. 아, 여기, 여기, 여기가 최고야. 와, 살짝 줄여주고, 자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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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으로. 와. 별명이 뭐예요? 무랄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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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랄려.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피그보이. 어? 피그보이 해주세요. 네, 피그보이. 귀엽다. 아, 영어야, 영어. 아, 영어라는 게 일부러? 영어 잘한다. 사실 살짝만 조금만 더 키워줄 수 있습니까? 요 정도까지만. 잠깐만. 네. 아, 됐다 땅이다. 유특전데. 이름 아 나이도 좀 써주면 안 돼? 응? 27세 무직.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슬러시 해가지고. 나 그동안 가라고 딸게. 무직.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어요. 뮤직이 아니라 이 미친놈아 무직 무직. 한 앵글의 더블 공주는 못 버티겠다. 됐나? 아 오케이. 됐다.